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유 있는 리액션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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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무편집 라이브 편에서는 그동안 너무 많이 댓글 남겨주셨던 뭐가 준비됐죠? Girlfriend. 여자친구. Mago. 마고. 마고. 여자친구의 마고 리액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Girlfriend 마고. 여자친구. 자, 저번처럼 저희 무편집 라이브 편을 또 이제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p, let's get it. Get it. 나온 지 한 두 달 됐네. 네. 11월 작년 11월에 나왔네요. 또각 또각. 오. 요. 뭔데? 클럽이요. 아, 네. 네. 잠깐만요. 네. 그? 아. 아까 이제 오피스룩을 입고 놀러 나간 거 아니야? 클럽 같은. 네. 비밀 장소 같은 곳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와우, 완벽한 선! 약간 디스코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맞아요. 완전 디스코죠. 약간이 아니라. 약간. 무대가 그랬어, 일단. 네, 무대도. 그 춤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죠. 살짝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나팔바지 네, 같은. 그지. 네. 그리고 일단은 나는 미러볼이 나면 항상 그런 느낌이 좀 강해. 뭔지 알아? 그러니까 미러볼 같은 게 나오면 약간 좀 디스코 느낌의 영상이지 않나. 형님이 좋아하신 분. 미러볼. 미러볼. 어, 아, 근데 처음에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게 갑자기 이 카트에서 조금 좀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게 15세거든요. 네. 15세. 저희는 네. 그래도 거의 뭐 30살 됐으니까 괜찮은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봤을 때 대략 어떤 내용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멤버들 아까 오피스룩을 입고 뭐 클럽 같은 데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아까 방에서 아 이게 구두 착장들 깔아놓고 뭔가 준비하는 그런 거 아니냐? 그쵸. 그 티를 즐기기 전의 모습. 그지 뭐. 변신되는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지 변신 전. 네. 네. 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여자친구 이미지가 완전 다르다. 어떤 이미지? 교복 입고 나온. 아. 오. 와, 되게 진짜 뭔가 고발적인 느낌 아니냐? 이 여기 나오시는 모든 멤버들의 어떤 액션들. 그쵸. 그 바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막 알지 그거 뭔지 알잖아. 그런 바 테이블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이제 뭐 이렇게 드라이기 하면서 이렇게 막 했었던 요염한 어떤 그런 매혹적인 좀 그런 도발적인 그럼 그 이미지 탈피에 대한 어떤 또 뮤비지 않을까요? 그 동안에 어떤 상냥하고 귀엽고 예쁜 이런 여자친구에서는 보다 이제는 약간 완전 이제 약간 학생이었다면 완전한 성인이 된 네, 널 유혹하겠다. 유혹? 아, 패스 일단 볼게요. 오. 아, 복고 느낌이 좀 있는 거 같아. 복장들이 오, 봐봐 이런 거 저 봄춤 아니야? 요즘 핫하면 폴댄스 봄춤보다 네. 폴댄스인가? 댄스. 미러볼. 미러볼. 오, 와, 저거는 원래 저 뭐야? 폴댄스 네. 원래 할 줄 아시나 보. 배우신 것 같은데요? 엄지. 네? 멤버 이름 엄지. 아. 저번 주 쓴 엄지인가? 이제 하이라이트 갑니다.
뒤에 계신 분 다 사라졌어. 잠깐만 사라졌네. 잠시만요. 약간 싹 들어갈 때 다 빠져 나온 거지 않으실까? 그렇죠. 이게 이제 메이킹 영상으로 보면 되게 좀 알 수 있을 텐데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왠지 느낌이 약간 꿀 댄스가 그 멤버 중에 그 분이 잘하는 걸 아니까 는 것 같아. 아 뭔가 이걸 위해서 꿀 댄스를 배우신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연구 같진 않고 그냥 느낌상 감독님이 말하자면 짤 때 약간 좀 매혹적인 뭐 그런 컨셉을 짜는데. 어떤 멤버는 뭐 액션들을 정해주잖아. 근데 이 멤버는 폴댄스 할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정보를 참고해서 넣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멤버가 아이디어 넣어서 한 걸 수도 있어. 저 폴댄스 할 수 있어요. 저 폴댄스 할 수 있어. 저 폴댄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폴댄스 복만 하나 준비하세요. 저 넣어주세요. 할 수도 있어. 그런 경우가 있으셨어요, 근데? 나는 드라마라니까. 아 드라마에 잡지 폴댄스 할 수 있어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드라마에서 저 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울 수 있어. 그지 우리도 네. 추가 신들이 많죠. 아, 요청을 하면 오 전체적으로 약간 뿌연 느낌을 좀 넣네요. 야 진짜 보고다. 약간 그 화면 톤이 복고 아니에요. 아 진짜 이거네. 이것도 옛날 CF 보면 뿌연 느낌 살짝 있단 말이죠. 야, 어우, 와. 야, 저거 잠깐만. 저거 뭔데? 반짝반짝이? 반짝반짝. 요분. 일부러 넣는 효과 아닌가? 우와. 아니네. 이게 필터인가요? 효과로 뿌려가지고 날라가는 거 아니야? 이제 그 카메라 앞에 필터를 대면 이제 빛이 막 더 반짝이는 게 있고 더 이렇게 X자로 쪼개졌잖아 빛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주는 필터가 있어요. 그들 일부러 반짝이를 뿌려 던져놓고 이걸 한 거지. 이게 반사되면서 반사되면서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와 씨. 야. 와 볼 댄스 볼 댄스. 맹고 뭐야? 뭐야? 아 놀고 나온 건가? 집에 가는 건가요? 아 즐거웠구나. 근데 뭔가 막 이제 뭐. 네. 뭐 시간 여행 한 것 같네요. 아니 시간 여행 느낌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갔다 나오니까 현대식 아 옷이 바뀌어 있으니까 들어갔다가. 옛날 극장으로 다시 나온 것 같은 느낌. 지금 이 첫 장면에 있는 이 화면은 뭐야? 이게 그 아까 말한 복고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목인 건가? 그쵸. 마고가 그런 뜻일 수도 있겠다. 마고가 약간 이 세계에 대한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도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서 마고, 네 마고라는 거. 그리고 일단은 여자친구가 내가 기억하는 거는 이 제일 이제 핫했었잖아 데뷔했을 때. 네. 알지 그거 막 몰라? 안 봤어? 알아요. 그때 너무 뜨거웠잖아요. 엄청 핫했거든. 그때 그 교복 입고 나와가지고 막 그 약간 뿌연 느낌의 뮤직비디오와 소녀소녀와 엄청 유명했었던 뮤직비디오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때 당시에 그게 아니라 이제 빅히트로 또 들어가셨잖아. 네. 그 레이블인가? 그 안에 지금 같이 네네. 계신 거야. 그리고 나서는 나도 그 이후에 이제 여자친구 비디오를 처음 보는 건데 뭔가 확실히 딱 이미지 탈출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 저 오늘 처음 보는. 아 그래? 뭐라가지고. 나도 처음 봐. 옛날에 그 원더걸스가. 아. 원더걸스 그 복장 있는 거. 아 그 약간 네. 국보의 그런 느낌. 국보의 거의 시초죠. 나는 또 그 생각도 들었어. 이걸 보고. 되게 예전의 곡이지만 롤리폴리인가? 티아라. 티아라의 롤리폴리. 롤리폴리.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게 이제 복고가 확 들어왔잖아. 네. 아까 그 무대에서 춤출 때 살짝 이제 그때 감성이 또 기억이 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여자친구 걸프렌드의 걸프렌드 메고. 네, 또 새로운 또 뮤직비디오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역시나 댓글로 또 보고 싶으신 뮤직비디오 있으시면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아이고 고민. 너무 신나버렸네.